포천역에서 나오게 되면 이 마이마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마이마트는 이제 저랑 되게 친했던 형이랑 같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마이마트에 어떤 추억이 있냐면 우리가 좀 돈이 없었던 의대생 시절에 돈을 좀 마련해보자 하고 저랑 이제 모 병원에서 무슨 선생님이랑 둘이 토토를 했어. 토토. 그냥 조금? 한 3만 5만 원? 이렇게 해서 결국엔 잃었죠.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알바할 시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성공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좀 그런 또 재밌는 추억이 있네요. 다음에 이제 인천 서부에는 서거청에는 서거청이 자랑 국제정보병원 있기 전에 경찰서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쭉 따라서 걸어오면은 이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이 세븐일레븐 옆에는 원래는 치킨집이었거든요? 바뀌었네요. 제가 없는 사이에. 여기가 원래 치킨집이었는데 고래가 참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층이 의대 동기들, 친구들 집이어가지고 보통 이제 여기서 안주거리를 사서 위층 올라가서 술 엄청 많이 먹고 있었죠. 이쪽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어디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재활의학과 출신 친구도 있고 진짜 옆으로 빠지면 이렇게 자취촌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취촌. 밤이 되면 좀 무섭고 어두웠어요. 그 다음에 이 서구청에서는 맛집으로 좀 유명한 게 여기 보이시면 여기 중국집 히레등이라는 곳이에요. 히레등. 히레등은 중국 전문 음식점으로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그런 곳입니다. 히레등은 뭐 아무나 가는 거 아니고 저의 의대에는 담임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담임반 교수님은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히레등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국제 오피스텔이고 제가 살았던 곳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학교 의대생들이 여기서 많이 살았죠. 되게 좁은데 신축이라 비쌌어요. 여기로 아침 한 8시 반 수업이니까 이 길로 아침 8시 20분에는 거의 이제 모든 본일 본이 학생들 다 지나가는 곳이죠. 여기서 약간 여기 길은 어색함의 상징 길입니다. 서로 알아요. 앞에는 내가 내 동기인지 후배인지. 근데 서로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월화수목금토를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면서 또 아침에 등교하는 것까지 보면은 좀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색한 동기도 있기 때문에 아는 체를 별로 안 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곳이고 앞에는 이런 공원이 있고 농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쓰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의대에도 농구 동아리가 있었어요. 농구 동아리 이름 엑시스라는 농구 동아리였고 이제 저는 스컬스 야구 동아리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 이제 후배들이 모여가 선배랑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농구를 많이 했죠. 저는 몰랐는데 농구 때 농구 골대가 없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의대 동기들이랑 친하긴 했는데 몰려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제 사생활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국제 오피스텔이나 이쪽 라인에 살지 않고 도로 하나 넘어가면은 있는 건물에 살았거든요. 제가 살았던 건물은 저기 보이는 이제 저 건물인데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풍천 민물장어 직판장. 이 건물 위층 4층인가 3층에 살았습니다. 조용했고요. 동기들 없어서 좋았고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저기 1층은 원래 저 때만 해도 1층 국밥집이었는데 바뀌었네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병원이 보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 길로 저 길로 갔었죠. 저랑 같은 동네 살았던 동기들은 없었고 후배들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인턴 와서 너 어디 살았었니? 물어본 와중에 어떤 후배가 형 저 거기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사실 이제 후배들이랑 별로 안 친했던 그런 관계였고 쭉 가면은 학교가 보여요. 학교 병원이 보여요. 병원 소뚜껑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괜찮아요. 생각보다 맛있고 소뚜껑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밥 많이 먹었죠. 조금 더 올라오면은 여기 보이면 이제 3대째 순두부집이 있어요. 3대째 순두부집은 인천 신곡동 서구청에서의 거의 대표적인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맛있고 순두부만 따로 포장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점심에는 이제 순두부찌개를 가서 먹는 편인데 여기가 아마도 한정 판매를 했었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늦게 오면 못 먹었어요. 이제 본과 3학년 때 알아가지고 거의 국시까지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곳이고 맛있습니다. 여기 또 위생도 괜찮고 여기서 간지가 나요. 보이죠? 두부 완성 시간이 적혀있는 것부터가 좀 찐입니다. 찐. 이제 아까 왔던 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병원이 보이고 이제 알벤토라는 카페가 보이고 병원이 보이고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벚꽃이 잘 살아있네요. 옆에 이제 의생명 융합연구관 있는데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의대생들 수업하는 곳이에요. 저 때는 본 1-2부터 올라왔던 곳이거든요. 원래는 우리 학교가 이제 본 2부터 올라왔었어요. 이제 원래 학교는 명지병원을 필두로 협력병원을 놔두고 거기서 수업을 받았는데 학교가 이제 팔렸죠. 카톨릭으로 팔림으로써 이제 카톨릭 병원에서 여기를 이제 지어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원래는 저 때는 없었고 저 오자마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병원 안에 있는 컨퍼런스실에서 듣다가 이제 여기 완공되면서 우리가 들었을 때가 본과 2학년 때쯤에 이게 다 지어져가지고 해서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의대생들 수업하는 곳이에요. 학교 앞을 찍으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안 찍었습니다. 학교 이제 의대 건물 안에 있는 카페예요. 카페 챌린하고 여기서 커피를 많이 먹고 병원 출근하고 다시 커피 와서 커피 먹고 이렇게 했었고 CU는 여기는 거의 이제 의대생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왜냐면은 시험 보다가 중간에 공부를 하면서 입이 좀 심심하거든요. 라면이나 이것저것을 많이 사가요. 이제 이렇게 보면 학교 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응급실이 이렇게 있고 아마 지금 연락하면은 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 이제 직원이 아니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이제 응급실이 이렇게 있죠. 보통 의대생들은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길을 지나서 여기로 쭉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의대 건물이에요. 건물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나가서 CU로 갔다가 공부를 하고 다시 와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거고 거기 안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이방이고 졸업생이니까 남이죠 남 아저씨니까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병원이 병상이 많진 않아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그다음 응급의학과, 정신과가 있다가 없어졌고 또 뭐가 있더라 몇 개 없어요 TO가. 그래서 뭐 있더라 보통 건농대생들 졸업을 하게 되면 여기 남는 사람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죠. 여기 남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명지병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러 병원에 가기도 해요. 모교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여기고 그다음에 역사가 좀 있고 선배들이 있는 곳은 명지병원인데 명지병원은 뭐 사실 다른 의대생들이나 의사 선생님 가셔도 뭐 다 상관없는 병원이에요. 근데 그냥 관동대가 많이 가긴 해요. 그래서 그냥 관동대 병원 아닌데 관동대가 많이 간다 뭐 그런 거죠. 이 의대생들 수업하는 곳은 여기고 1층은 본 1, 본 2 수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저기 이제 저기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문으로 들어갈 때는 학생증이 필요해서 제가 못 들어가고요. 지금 본 1, 본 2가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 그리고 지금 막 불이 켜져 있잖아요. 여기 보통 맨날 불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이유는 당연히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켜져 있죠. 시험은 거의 매주 있으니까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본과 3학년이라 4학년은 어디서 공부하냐라고 하면 본 3은 일단 수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병원에서 보통 병원을 실습을 해요. 교수님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엄청 털리면서 실습을 듣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병원에서 붙박혀 있는 거고 컨퍼런스나 케이스 발표하려고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본과 4학년은 뭐예요? 본과 4학년도 수업이 없습니다. 똑같이 본 3, 4는 실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본사도 실습을 1학기 때 실습을 하고 2학기 때는 이제 국시 실기가 있어요. 국가고시는 실기랑 필기로 나눠지는데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로 나눠지는데 실기 준비할 때는 여기 이제 의대 생명공학과 아니 몰라 의대 교육관에서 지하 1층에 보면은 이제 오스키랑 CPX라고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준비를 해야 되네요. 실기 시험은 좀 빡세고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웠어요. 필기는 그래도 공부를 의대를 정상 졸업하면은 합격은 할 수 있어요. 뭐 잘하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그래서 필기 공부는 조금 덜한 편인데 실기 공부는 빡세게 하는 편이에요. 실기 공부를 하려면 의대 교육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띡 찍고 들어가야 돼요. 저게 이제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용이고 여기가 본과 4학년 용인데 뭐냐면은 본과 4학년은 필기 공부를 할 때는 여기서 합니다. 필기 공부는 여기서 해요. 지금은 필기 공부할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죠. 저도 안 했어요, 이때는. 근데 저기가 이제 CPX랑 오스키를 실기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저기가. 저기도 제가 못 들어가요. 여기는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본과 4학년이 공부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지하 1층은 본과 4학년용. 여기 생겼네? 이게 생겼네요. 이게 원래 여기에는 신호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무당횡단을 많이 했어요. 나쁜 애들이, 나쁜 동기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여기서 무당횡단을 하다가 자랑스럽죠.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경찰관님한테. 그래서 무당횡단 벌금 5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내고 걸렸죠. 근데 여기는 좀 생겼었어야 돼요. 여기는 확실히 생겼었어야 됐어요. 저는 무당횡단 하지 않고 그 동기처럼 무당횡단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풍천 플라자라고 있는데, 여기 2층인가 3층에 이제 제 의대 후배가 살았어요. 어떤 후배냐면은 이제 지금 모 병원에서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이제 저는 의대를 한 번에 왔고 그 친구는 삼수를 해서 와가지고 제 이제 2년 후배가 됐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존댓말 하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친구 대접해주면서 잘 다녔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정형외과를 갔으니까 사실 저보다 더 잘 나가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존댓말 해야 되고 그 친구는 저한테 반말하는 그런 입장이 됐고요. 여기는 카페 시루에인데 여기가 굉장히 싸고 떡을 팔아가지고 맛이 많이 먹었어요, 동기랑. 아, 그리고 산호라면 여기가 원래 아니었고, 원래는 베트남 음식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모 병원에서 내과하는 동생이랑 국시 전날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을 이렇게 오다 보면은 메가커피가 있죠. 메가커피는 의대생들한테는 거의 뭐 단비와 같은 곳입니다. 사실 이제 의대생들의 삶이라고 하면 별거 없거든요. 그냥 병원 출근하고, 이제 본과 3, 4학년 때는 병원 출근하고, 학생 때는 병원에서 수업을 듣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학교 이제 여기로 급하게 왔을 때만 해도 검암역이랑 서구청, 그러니까 여기 병원 쪽인 동네랑 연결하는 지하철이 없었어요. 버스로 왔다 갔다가 택시를 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되게 교통 불편했죠.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뭐 홍대까지 40분이다 이러는데 너무 그건 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지금도 40분 걸린다고 하는데 1시간 자꾸 가야 됐어요. 지금은 발전을 많이 했죠. 지금은 어떻게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후배님들, 선배님들이 다 잘 계시는 거고, 신경외과에 저랑 친한 친구가 있고, 내과에는 이제 저 고등학교 선배이자 의대 선배인 형이 있고, 몇 명 얼굴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친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선배님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 사실 이제 병원은 이제 막 커가는 병원이라서, TO도 막 생기기 시작한 병원, 신생병원이라서 요새 아이들이 많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저랑 졸업했던 동기들은, 저의 이제 졸업기수 동기들은 올해 곧 다음 달부터 인턴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걔들은 이제 뭐 됐죠.